내 근본 토대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또 나의 무력감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자기 성찰적으로 남겼습니다. 그 현실이 가진 답답함, 이것이 계산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의 개인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더 뼈저리게 됐기 때문에 좌절감은 더 많이 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에서 비롯된 좌절과 분노, 이는 평생 매월 땅을 따라다니는 고통이었다. 그가 꿈꾼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그 답은 그 모신화에서 찾을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인재였지만 박생은 번번이 과거에 낙방한다. 글을 읽다가 깜빡 잠든 박생은 꿈속에서 염라국에 들어간다. 재능이 있는데 시험에 계속 낙방을 했다. 근데 염라대왕은 그걸 알아주었다. 이 사람의 재능을 알아주었다. 이런 걸로 보면 이제 역시 그 김시습의 모습이 거기에 투영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작가가 글을 쓸 때 그 현실이 돼주기를 바라는, 비현실이지만 그 현실이 돼주기를 바라면서 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결국은 작가의 원하는 마음, 비현실이지만 현실화 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 그게 작품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남현부주주의 주인공 박생은 곧 김시습 자신이었다.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염라대왕은 박생의 진가를 인정한다. 그는 어쩌면 뛰어난 인재가 등용되는 바른 세상을 꿈꾸었을지도 모른다. 세상의 이치가 하나 되는 현실을 바랐는지도 모른다. 정처 없는 유랑 인생을 살던 매월당 김시습. 그가 말년에 찾아간 곳은 충남 부여 무량사다. 이곳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무량사가 험하고 외진 곳에 위치해 100년이 지나도 귀찮게 할 관리가 없을 것 같아서였다. 평생 야인으로만 살아온 김시습다운 이유다. 영산전과 원통전 옆에 있는 매월당 영각. 이곳에 김시습의 자화상이 있다. 오랜 방랑이 병이 됐을까? 말년에 김시습은 자주 병석에 누웠다. 마지막 힘을 짜내듯 하얀 종이 위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넣었다. 날카로운 눈빛과 살짝 찌푸린 표정엔 세상을 향해 바른 말을 서슴지 않았던 매월당의 의기가 서려 있다. 그는 유학자이면서 유학자가 아니었고, 스님이면서 또 스님이 아니었다. 어느 곳에 얽매이지 않았던 자유로운 선비 매월당 김시습. 그는 늘 꿈을 꾸었다. 바른 이념이 현실에서 실현되기를.